파우이들님께서 실제로 따끈따끈하게 지금 이 당일날 겪으셨다고 합니다. 일단은 회사 쪽에 이런 기록 보관실이 있는데 지하실에 있대요. 근데 거기를 내려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그곳에서 어떤 이상한 형상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아, 네, 하우이들님.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졸려 보이세요?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어제 일 때문에. 아, 어제 너무 다운돼 있었나요? 귀신 보고. 아, 네.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또 이런 텐션이 떨어진 하우이들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건지. 그러게요. 저한테는 되게 나름 굉장히 무서웠는데 이 이야기를 따끈따끈할 때 드렸을 때 어떠한 똑같은 공포가 느껴졌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야 되는 방송이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네. 뭔가 지하에 있는 기록 보관소를 네. 가시게 됐고 회사에 있는 네. 거기서 네. 또 목격을 하셨다는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랑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이랑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자료실이 있어요. 네. 지하에 있는데 그 자료실은 물론 뭐 엄청나게 클래스가 있는 사람들이나 뭐 급이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건 아닌데 네네.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이랑 회사 측에서 출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주어지는데 이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확실히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보통은 자료실 안이 제가 봤을 때 한 3-400평 돼요.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게 자료실 1, 자료실 2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갔던 곳은 자료실 1이거든요. 자료실 안에 최대 2명에서 최대 3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이상이 되면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열로도 오래된 자료들이 이제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못 들어가고 저 자료실 문 옆에 보면은 스크린인데 안에 그리고 밖에도 둘 다 스크린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안에 보통 신분증을 찍으면은 이름이 떠요. 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간 설정 얼마나 돼 있는지 몇 분 동안 있다가 나올 건지 다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3명 이상이 되면은 그 다음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대기자 명단에 딱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문은 안 열리거든요. 약간 이런 보안 시스템이 돼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다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도 생각을 나중에 하고 나서 보니까 아 무서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자료실을 들어간 시간이 대략 한 8시 정도가 돼요. 밤에. 왜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모든 게 멈춰있던 상태라 저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는데 못했고 자택근무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자료를 보고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밀린 상태에서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네. 한 8시쯤에 동료 한 명이랑 같이 야근을 하기로 했고 나 먼저 내려가서 이제 자료실에 들어가서 자료 좀 보고 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할 거 있으면 해라 해서 사무실에 있기로 했고 저는 자료실에 내려왔는데 지하에 있거든요. 네네. 밑에 내려가서 이제 찍고 제 이제 신분증을 찍고 제 이름이 뜬 걸 보고 시간 설정을 한 시간으로 해놓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앉아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정말 한 10분도 안 지나서 뒤로 누가 확 지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군가 지나갔다 뭐지? 라는 느낌과 누가 지나갔네? 라는 느낌과는 또 다르잖아요. 누군가 지나갔을 때는 정말 확 지나간 게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확실히 지나간 게 느껴졌어요. 누군가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소름이 돋아서 뭐지? 라고 하다가 에이 설마 거기 그 자료실 안에 또 사무실이 조그맣게 있는데 관리자분께서 거기서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인가 보다 싶었어요. 근데 네. 뒤로 돌아보니까 지금 그 백그라운드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자료실들도 다 이게 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장 사이의 통로에 누군가 확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관리자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자분이구나 싶어서 그냥 안심을 하고 계속 또 자료를 보고 있는데 한 15분 정도 지났나요? 이게 불이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깜빡거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천장에 테두리에 LED 불이 있는데 그게 교대는 시간이 되면은 깜빡깜빡거리고 교대해야 된다는 음성이 들려요. 정리하고 나가라고. 예. 근데 저는 한 시간으로 맞췄기 때문에 절대 15분 뒤에 깜빡거릴 일은 없거든요. 네. 그리고 교대해야 된다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관리자분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게 왜 그런지. 그래서 관리자분께서 계셔야 되는 사무실로 갔는데 문은 잠겨있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 맞다, 아까 내 뒤를 지나갔으니까 분명히 안에 있겠지 하고 막 장사이를 계속 봤는데 아무도 안 계세요. 예.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막 무서워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내가 잘못 봤었나, 잘못 들었던 건가, 관리자분 아니었나, 다른 동료였나, 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게 숨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귀 쪽에서 너무 생생하게 들리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순간 들면서 내 소리인가? 내가 숨 쉬는 소리였나? 하고 저도 모르게 제 입으로 소리 내는데 아니 똑같지도 않은데 왜 그러지? 하고 소름 끼쳐하고 있는 사이에 뒤에서 또 누군가가 터벅터벅터벅터벅터벅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니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솔직히 조금씩 느낌이 안 좋았다 싶었죠. 네. 안 좋았다라고 느껴지는 이제 순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솔직히 너무 밀린 게 많고 사람이 힘들다 보면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게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 할 게 많아. 신경 쓰지 말자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 얼마 안 지나서 불이 또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이제 저보고 나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 이건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제가 그 문 쪽에 가가지고 옆에 있는 스크린을 봤어요. 제 이름이 분명 있고 설정된 시간이 있는데 다 된 게 아닐 텐데 왜 그런가 보니까 제 설정한 시간을 보니까 제 이름 그대로 있고 설정한 시간 아직 한 35분이었나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이게 깜빡깜빡 거릴까? 그래서 이상해서 그냥 신경을 안 쓰겠다. 그냥 신경 쓰지 말자 해가지고 제가 제 이름을 명단에서 삭제시키고 다시 신분 찍어가지고 한 시간 다시 맞춘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조용하게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따로 모아놓은 자료들이랑 제 아이패드 같은 게 다 위에 있어가지고 아 맞다 깜빡해서 못 갖고 왔구나 싶어서 위에 사무실에 있는 동료 보고 필요한 패드랑 자료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혹시 가능하냐고 했더니 응 알았어 갖다 줄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 한 다음에 그 사람도 신분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신분증을 찍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열린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야? 이제 저희는 서로 바로 정말 문 하나를 두고 저는 안쪽에서 그 동료는 바깥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잘 제대로 찍어봐. 안 돼. 왜 그래? 그럼 스크린 봐봐.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이미 만 원이라고 하는데 너 내가 21번째 대기자래? 이러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21번째 대기자란 뜻은 이미 안에 3명이 있는 거고 그 외에 18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동료로 말로는 나는 지금 이 밖에 나 혼자밖에 없고 너 안에 혼자 아니야? 나 안에 혼자인데? 근데 왜 내가 21번째야? 그래서 그러게 너가 왜 21번째냐?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안에서 나오는 사람만 문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문을 연 다음에 야 패드 줘봐 하고 받았어요. 너 진짜야? 그랬더니 아니 뻥인데? 이러고 놀리고 가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솔직히 그런 장난을 치면 사람이 너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소리는 훅 끼치는 거예요. 그 21명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그래서 예. 장난 그만 좀 치라고 한 다음에 문을 다시 닫은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스크린을 확실히 보고 확인했을 때 저밖에 없는 걸 보고 오케이 끝. 다시 앉아가지고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다시 자료를 보는데 이번에는 빨간 불이 켜지면서 경보음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 왜 켜지는 거냐면요, 그 열이 감지가 됐을 때 훼손되지 말라고 경보음이 뜨면서 냉각 시스템이 풀가동으로 돌아가요. 네네. 차가워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려나 싶어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계속 자료를 보고 빨리 파일이랑 문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저도 이제 숨을 턱턱 막히고 덥고 막 빈혈 증세가 보여서 그런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울 리가 없거든요. 왜냐면 냉각 시스템이 풀가동이 됐는데 제가 몸에 이제 열이 나면서 땀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다가 또 집중도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야 뭐
자본주의가 낳은 돈의 노예지 생각을 하고 그냥 정말 할 일이 많을 때는 아픈 것도 사치다 생각을 하고 정말 제 입 밖으로 그래서 혼자 말했어요. 야, 아픈 것도 사치야. 그냥 자료 보자. 정말 혼잣말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경보음이 다시 켜지고 계속 냉각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너무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추워져도 안 되거든요. 왜냐면 또 훼손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서서히 그냥 살짝 올라간 온도만 내려줘야 되는 건데 너무 추워지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 때문에 이 일이 사단이 나서 훼손이 되면 제가 다 책임이 된다는 생각이 무서워서 스크린에 가서 봤어요. 왜 그런지 이제 이렇게 이머진시 같은 걸 눌러가지고 빨리 전문가를 불러야 되나 싶어가지고 스크린에 봤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정말 21명이 안에 있는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스크린에. 근데 제 주위는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저 혼자 덩그라니 그 300-400평 되는 자료실 안에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사무실 쪽으로 가가지고 문을 열고 사무실 안에는 이제 이런 에러가 발생하면은 대처를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서랑 버튼 같은 거랑 컴퓨터로 조작할 수가 있거든요. 네. 컴퓨터로 다루면은 가능해서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무실 쪽으로 가는데 사무실에 문이 잠겨 있어서 문을 못 열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관리인 입장에서 모든 회사나 대학원생들이 5시에서 6시면은 다 퇴근을 하는데 관리인이 이 시간까지 8시 반, 9시 다 돼갈 때까지 있을 이유가 없다 하는 생각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싶어서 사무실 문이 이제 안 열려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다시 사무실 문을 열려다가 그냥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고 돌아오는 길에 사무실이 상상을 해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사무실이 다 유리로 돼 있어요. 안에서도 들여다보이고 밖에서도 들여다보이고 마치 이제 느낌으로 보자면은 물론 형사들이 취조할 때 들어가 있는 룸처럼 돼 있어요. 대신 밖과 안이 서로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딱 돌아봐서 사무실 아무도 안 계시냐고 딱 보는데 정말 안에 바글바글하게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과연 20명일지 모르겠는데 오, 예. 바글바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같이 다 저를 째려보고 막 나오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막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죠. 예. 나중에 끝나고 나서 생각을 했을 때는 걔네들이 20명이 아니었을까. 왜냐 제가 한 명이었거든요. 그럼 총 21명이지 않을까요? 아무튼 저의 그런 논리적인 생각은 나중에 한 거고 네. 그 순간에는 그냥 정말 소름 끼치고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고 내가 지금 잘못 본 거겠지? 하고 다시 사무실을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확실히 잘못 봤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오늘은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자료 정리를 하고 바로 나오려고 하는데 꼭 그럴 때 막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막 떨어뜨리기 시작하잖아요. 저도 네. 뭐 똑같이 막 핸드폰도 떨어뜨리고 당황해서 그런지 막 자료들도 떨어뜨리고 해서 서류들이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다시 파일을 모으려고 막 줍고 있는데 그 옆에 끝에 쪽에 벽 쪽에 누군가 한 명이 그냥 서 있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네. 이게 감지가 되고 제가 곁눈질 했을 때 확실히 사람이 이렇게 형체가 보였는데 서서히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는 게 언제부터 느껴졌냐면 제 위에도 누군가가 있는 게 느껴지고 제 옆에 누군가 있는 게 느껴지고 제 뒤에 있는 게 느껴지면서 얘네들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가 보다 싶어서 가방이랑 파일이랑 패드 이런 것밖에는 다른 건 안 보고 딱 정리를 하고 나서 신분을 찍고 문을 열고 바로 나와가지고 잠그고 나왔어요. 네네. 딱 나오는 찰나에 그 동료가 마침 딱 앞에 도착해가지고 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무슨 일이야 했더니 아니 그냥 다 끝났으면은 가자고 너무 정신없고 피곤하다 그러길래 제가 아야 그래 그냥 가자 오늘 좀 아닌 것 같아 오늘은 그냥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너 먼저 올라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았어 근데 왜? 그랬더니 아 나 잠깐 뭐 자료 하나 사진 찍어가지고 챙길 게 있어가지고 알았어 그래 그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도 신분증을 찍고 들어가는 걸 보고 야 올라와 얘기하는 것까지 보고 저는 이제 올라왔죠 사무실로.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분명히 그 동료가 저한테 패드를 아까 달라고 했을 때 주고 제 이제 서류를 주면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나 조금 이따가 정리하고 그냥 집에 갈 거거든.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너 끝나고 나면은 나 없으니까 그냥 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분명히 그걸 들은 입장에서 얘가 앞에 와가지고 자료를 선지와주고 가야 될 게 있어가지고 너 먼저 올라가 있어라고 한 게 솔직히 조금 이상했어요. 조금 마음에 걸려서 설마 하는 마음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신분증을 찍고 문을 탁 여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뭐였냐면요. 제 동료가 물구나무 선 채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면으로. 뭐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딱 저를 보더니 들어와 하면서 그냥 쿵쿵쿵쿵 막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뛰어노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면서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이거는 내가 홀린 거다. 이건 내가 홀린 거야. 왜냐면 이거는 사실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내가 그동안 본 적이 없는 이상한 형체의 귀신이라서 내가 홀린 거지. 내가 홀린 거야 하고 너무 놀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닫은 다음에 바로 사무실로 충격받아서 이제 뛰어올라왔죠. 사무실이 5층인데 사무실에 올라와가지고 드라마에 있는 사무실 보면은 이런 통로가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유리로 막혀져 있다거나 유리로 딱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일하는 사무실도 중간에 통로가 있고 양옆으로 책상들도 있고 사람들이 일하는 곳인데 통로가 다 유리로 돼 있어요. 이제 통로로 지나가면서 안에 사무실에 누가 일하는지 뭐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 유리를 사이로 이제 통로로 가가지고 제 자리로 가려고 했는데 물론 다들 퇴근한 시간이니까 소량의 불만 켜져 있고 한두 개만 켜져 있고 나머지는 다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 사이로 반사되는 제 자신이 정말 잘 보이거든요. 예. 그럴 때는 근데 사무실로 유리들 사이로 제가 이렇게 통로로 가고 있는데 넋이 나가서 정말 그냥 가만히 복도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도착한 다음에 예. 그리고 나서 유리를 이렇게 딱 봤는데 제 자신이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넋이 나간 상태로 저를 보고 있는데 한숨 푹 쉬면 이렇게 몸이 살짝 웅크려들잖아요. 네. 그런 약간 넋이 나간 힘이 없는 상태로 고개를 까딱이면서 이제 거울을 봤어요. 그 유리를 봤는데 그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은 정말 꼿꼿이 서 있고 정말 꼿꼿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인데. 아 미치겠다. 예. 내가 자세가 지금 저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못 느끼는 건지 저 유리가 잘못된 건지 해가지고 제가 꼿꼿이 제 몸을 똑같이 세워봤어요. 그러니까 정자세로 한번 딱 몸을 바꾼 다음에 비치는 제 모습을 봤는데 어? 제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홀려야 되는 건가?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한번 유리를 봤어요. 내가 지금 홀린 건가? 그 혼자말로? 저 혼잣말을 좀 잘하는 편인데 혼잣말로 유리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이상한 거니? 너가 이상한 거니? 하는데 저 유리에 비친 저가 저를 정말 무섭게 째려보더라고요. 그냥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 오는 소름 끼침이 너무 싫어서 아니야 됐어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고 뒤돌아서서 걸어가가지고 제 책상 쪽에 가서 남은 자료도 챙기고 제 물통 챙기고 이렇게 가방을 메고 나왔어요. 나가는 길에 똑같은 통로를 다시 지나야 돼가지고 사람이 궁금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설마 하고 딱 지나가면서 유리를 봤는데 저는 분명히 걸어가고 있는데 그 유리에 저는 그냥 그대로 서 있으면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예. 오늘은 내가 잘 홀리는 날인가 보다 싶어서 그냥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무섭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네. 마침 제가 문자로 제 상사이자 지도교수님한테 정말 혹시나 그런데요. 화내시지 마시고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귀신 얘기하면은 막 싫어해요. 정말요? 그런 걸 얘기해. 막 그런. 예,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솔직히 귀신 얘기하면은 아야 됐어 그런 얘기하지 마 괜히 막 소름 끼쳐 아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 무슨 일인데 막 이런 반응을 보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특히 미국 네네. 사람들 너무 현실주의라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혹시나 정말 혹시나 화내지 마세요. 혹시 자료실 원에 이상한 경험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오늘 거기 자료실에서
뭐 좀 보려고 하는데 이상한 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좀 집중도 안 돼가지고 바로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뭐 대답이 없으세요. 예. 아, 뭐 나중에 문자 하실까 보면 제가 동료한테 또 바로 야 아까 너 먼저 간다고 했는데 혹시 집에 잘 도착했어? 나 아까 너 같은 사람 한 명 본 것 같은데 너 혹시 밤 늦게까지 있었니? 그랬더니 아니 나 너한테 패드 돌려주고 바로 집에 왔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지 나한테 돌려주고 바로 집에 온 거 맞지? 그랬더니 나 집에 바로 왔어. 그냥 너한테 주고. 그래서 그러면은 너 나한테 패드를 준 것까지도 너는 다 기억이 나? 그랬더니 아니 너한테 줬다라는 게 너한테 직접 손으로 준 게 아니라 자료실 앞에 그 프런트 데스크가 있어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프런트 데스크 쪽에다 올려놨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 너가 나한테 직접 주지 않았느냐라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너한테 직접 준 게 아니라 너가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주러 갔는데 그냥 안 열리길래 그 옆에 프런트 데스크에다 뒀다.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 입장으로서는 아 거기서부터 내가 홀린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저는 제 동료가 저한테 직접 손으로 주고 장난한 것까지 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동료 입장에서는 저한테 직접 준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냥 옆에다가 준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알았어. 그러면은 너는 혹시 거기다 두고 올라오면서 이상한 일 안 겪었어? 그랬더니 나 아무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야? 너 왜 말이 이상해? 무슨 일인데? 무슨 일 있지?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나 지금 정신 없으니까 귀찮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고 그냥 알았어 알았어 하고 이제 문자를 끝냈어요.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 라고 끝낸 다음에 마침 그때 기도 교수님한테 문자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위들아 미안한데 자료 1, 자료 2가 있잖아. 자료 1은 이미 폐쇄된 공간이야. 우리가 자료 2를 쓰는 이유가 그 이유야. 자료 1에 있는 자료들은 다 자료 2로 옮겨져 있어. 자료 1이 맞니? 자료 2가 맞니? 자료 2 얘기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실 2. 저는 자료실 1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확인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동료한테 그랬어요. 다시 바로 문자 보냈어요. 자료실 1이야? 자료실 2야? 기억났더니 야 자료실 1은 폐쇄된 지 오래고 자료 2로 옮겨졌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자료 2를 계속 두들겼는데 네가 아무 반응이 없어서 못 듣는다 싶어가지고 내가 옆에다 두고 너한테 문자를 보내고 간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자료 1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동료가 자료실 2를 노크를 했을 때 당연히 아무도 없었던 거죠. 아무도 없으니까 반응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못 듣는다 싶어가지고 이 친구는 그냥 그 옆에 있는 데스크에다가 두고 간 거고 저는 자료실 1에 있으니까 자료실 2에서 아무도 누가 막 노크를 해도 꼭 굳게 닫힌 자료실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노크를 하는지 전혀 못 듣는 상황이에요. 네네. 특히 이제 제가 있는 자료실 노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옆에 있는 자료실 노크를 하는 거니까 제 쪽에서는 아예 들릴 리가 없죠. 제가 그 문자를 하던 순간이 제가 딱 그 엘리베이터에서 타고 내려와가지고 전철역까지 가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이야, 예. 내가 오늘도 좀 심하게 이게 홀린 듯하다. 오늘도 홀렸나 보다 싶어가지고 근데 정신이 되게 혼미해져 가는 상태에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가야 되겠다. 이제 집에 가려고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그 전철 티켓을 사야 되는데 네. 전철 티켓 사려니까 핸드폰이 오작동을 하더라고요. 나름 작년에 나온 신형폰인데 왜 안 되지? 써서 또 눌렀는데 물론 핸드폰이라는 게 에러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는 하지만 제가 껐다 키고 껐다 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타야 되는 차가 딱 정해진 시간에 타고 그 다음 게 1시간 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그걸 놓쳐버리면 집에 한 시간을 더 늦게 가는 거기 때문에 싫어서 네. 빨리 사야 되는데 결제가 안 되고 막 스크린이 깜빡깜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모든 걸 내려놨죠. 아 오늘은 좀 틀렸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모든 걸 내려놓은 순간에 막간 이용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때 돌비님께서 카톡을 주셔가지고 아 오늘은 이거다. 이거다. 오늘은 이거다. 이거 말고는 다른 얘기가 없다. 해가지고 바로 그 순간에 막 진짜 땀 뻘뻘 흘려가면서 기차 안에서 그걸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드렸고 저랑 같이 사는 사촌 동생이 있는데
지금은 잠시 한국에 가 있어요. 근데 네네. 사촌 동생한테 그랬어요. 사촌 동생 잘 알거든요. 저희 집안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있어서 동생아 미안한데 나 오늘도 홀린 것 같아. 오늘 막 귀신도 보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형 나도 형이 맨날 그런 얘기할 때마다 믿은 적이 없는데 어제 꿈자리가 되게 뒤숭숭하고 형이 꿈에서 나온 걸 보면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순간 살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들었대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혹시 집에 요즘에도 쿵쿵쿵쿵 소리 들리고 발자국 소리 들려요? 가끔씩 들려요 그랬더니 그거 알지? 나 지금 아직 한국에 있는 거 2층에 내 방인데 만약 2층에서 쿵 소리 나면은 나 한국에 있어요. 나 아니야. 그러니까 무시해. 와. 딱 이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더비님한테 모든 걸 작성해서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그냥 뻗은 상태로 아직도 어제 그 봤던 장면들이 가시지 않아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니 하위들님 얼마나 잘 풀리시면 동생이 잘 풀리나 봐요. 형 나 한국에 있어 미국 아니야? 그러니까 2층에서 쿵쿵 소리 나고 뭐 인기척 나도 나 아니니까 무시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정말 그 친구야말로 전혀 그런 걸 안 믿는 애예요. 사촌 동생은. 예. 더군다나 지금은 방에서 상고가 있지만 방학이 아닐 때는 저랑 같이 사니까 걔는 2층에 있고 저는 1층에 살기 때문에 분명히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네네. 제가 너 지금 집에 있어? 아니면 나 지금 도서관에 있는데 왜? 그러면 위에서 삐거덕 소리에 막 쿵쿵거리는 소리 들려 그러면 에이 거짓말하지 마 설마 옆집이겠지 맨날 그러다가 예. 제가 하도 그런 얘기하니까 진짠가 보네 라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안심을 시켜주더라고요. 아직도 그 소리 들려? 그거 나 아닌 거 알지? 나 한국이다 오버하지 마 맨날 그래요. 와 아니 일단은 하위들님 네 힘드시죠 많이 좀 그래도 네 이럴 때면 너무 많이 힘들어요. 제가 만약에 하위들님 상태였다면요 이게 네. 정신이 데미지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이 지금 어깨가 5살 차례 된 무거운 조카를 들고 엄마랑 어부바를 한 2시간 정도 한 느낌 정말 욱신거리고 힘들죠. 정말 어딘 집에 와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그냥 잠이 들어서 기억이 안 나요. 힘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 분인데 네. 귀신을 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게 뭐 무당이거나 뭐 샤먼 쪽에 종사를 할 거면 상관이 없다고 봐요 저는. 네. 근데 그쵸. 아니, 그쪽 길로 갈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귀신이 보이는 이유는 뭘지도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일이 바로 6월 17일 날 있었던 일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와. 한국 시간으로라면 오늘이 맞고 저한테는 어제였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야, 또 엄청난 네. 걸 겪으셨네요. 아니 귀신들이 그 대다수가 나타나요. 항상 보면 막 20명 이상, 네. 30명 이상 막 이렇게. 네, 정말 그럴 때 많아요. 집안에 득실득실거리는 걸 산책하다 볼 때도 있고.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 한 4-5명씩 있길래 나랑 똑같이 출근한 사람인가 보다 보고 그런 것보다 하고 그냥 정말 일주일 사이에 딱 옆을 보면 또 아무도 없고 그러다 보면 버스에 타 있고 나보다 먼저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어머니는 동의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어머니, 아버지, 삼촌, 뭐 이모,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어머니가 저를 뵈셨을 때 껐던 태몽이라고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태몽이랑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어머니랑 이제 친척들이 껐던 태몽에서 어머니가 저를 뵈가지고 이제 딱 낳으려고 하는 순간 의사들이 와가지고 이 아이는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들이 귀신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4-5명이 의사랑 간호사들이 마스크를 썼는데 그 마스크를 썼던 모습을 어머니가 꿈속에서 기억하기로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어느 순간 귀신으로 바뀌어있더니 이 아이는 죽여야 된다고 해서 어머니가 살고 싶다고 싫다고 이 아이는 살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수술대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도망쳐 나오는 거를 아버지랑 어머니랑 친할머니랑 막 외할머니 다 같이 꾸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몽이 막 복숭아, 사과, 돼지 막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정말 듣보잡? 한 번쯤 살면서 그 누구도 이런 태몽 꿨다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듣보잡인 태몽이라서 저는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샤먼 쪽에 갈 일도 없고 무속인이나 아니면은 성직자, 목사, 선교사 될 사람은 아니지만 될 일도 없고 하지만 그런 거 있어서는 확실히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마치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아니 일단은 태어나는 그 꿈 자체가 귀신에게 네. 협박을 당하면서 태어나신 거네요 결국에는. 네 맞아요. 그때부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일의 시초는 제대로 된 시초는 네. 말 그대로 그 인도네시아에서 살던 그 집에서 겪었을 때 그 당시 이야기 때가 맞아요. 시작이죠 정확히. 예. 제가 봤을 땐 그때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인간으로서 실제로 바깥 세상에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겪었던 일이니까 그때가 시점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 태몽은 뭔가 하나의 예언 뭐 이런 거. 네. 결국에는 그 인도네시아 집 사연 맨 첫 번째로 올라왔던 그 사연이 가장 시초였고 네. 그 뒤로부터 계속 고통을 받고 계신데 모르겠어요. 이 고통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감히 그거를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네. 그래도 항상 파이팅 하시고 시들모에 다 이르세요. 다 이르고 있습니다. 네, 다 이르요. 네, 이렇게 네. 함께 나누자고요. 아무튼 하우이델님 오늘 또 힘든 일 겪으셨는데 푹 쉬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 항상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파이팅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그냥 단순 무섭게 해주고 무서운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와 무서워요 레전드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이분들이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런 또 귀신을 보시는 분들 아니면 겪는 분들에게도 되게 좋은군요. 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된다고 해요. 예, 어디 가서 누가 믿어줄 거예요. 그쵸? 실제로 내가 귀신을 봐. 저기 귀신 있어. 이러면 사람들은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냥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어디 가서 시원하게 말도 못했고 그랬던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풀어주시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분에게는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겪었던 또 이 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귀신에게 타겟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까 싶은데 앞으로는 좀 이런 일들이 적었으면 좋겠네요.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